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우선은 예,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창업 스토리하고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11살 때 저희인데요. 저희 아버지의 열망이 어쨌든 첫 번째 저희 스테이플리오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쨌든 시골에서 그 도시민들에게 휴양과 쉼을 주기 위한 어떤 오래된 꿈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에이즈약을 개발하다가 공장이 불이 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라인이 필요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그냥 자기가 옷을 벗겠다고 37살 때 옷을 벗고 혼자 이렇게 내려오셔서 식당을 만들고 저희 보고 이제 여름에 됐으니까 놀러 와야지 그런 다음에 전학수속을 끝내고 어머님을 고립시킨 다음에 끝내 어머님까지 내려오게 해서 이런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식당 이름은 아버님 이름 따서 영가든이었는데 저는 영가든집 아들로 지금도 30년째 불리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네. 그래서 그곳을 좀 굉장히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까를 이제 2011년도에 고민을 하게 됐고 영가든이라는 이름을 좀 지우고 싶지가 않아서 제로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좀 바꿨고 아까 되게 방금 전 오피스 제주 대표님 강연에 대해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도 그때 약간 뭐 골드미스다 뭐 트렌드 뭐 세터다 뭐 이런 분들을 뭐 마켓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기사가 엄청 많았었는데 저희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번아웃이 된 분들이 정말 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 이런 의미로 아버지의 영가든을 좀 재해석하고 싶었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30년간 키워준 저희 식당이 이렇게 이제 레노베이션이 됐는데 사실 이전의 이야기가 또 되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살 정도에 이제 아무 경험이 없던 제게 부모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지랩이 만들어진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랩이라는 건축 회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로플레이스 디자인 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로플레이스를 A부터 Z까지 만들었던 그 관점으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지랩이라는 회사를 나중에 이때가 아니고 만들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돕는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경이었나? 예, 아이폰 4가 이제 국내에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 4를 완성하고 돌아가시게 됐죠. 예. 그때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선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아이폰을 만났는데 그 전에 저한테는 핸드폰이란 2년 만에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아이폰의 그 미려함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제품이 너무 놀라웠고 조금 더 쓰다 보니까 야, 이 제품은 그냥 세상을 바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제가 도시계획가였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물론 돌아오셨지만 그때 내던져 버리면서 그때 제가 젊음을 다 바쳤던 프로젝트들이 다 사장되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때 한 저는 부모님을 좀 도왔던 이 제로플레이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야 그냥 이걸로 그냥 전업을 할까 이러면서 아이폰을 만나서 아 이거를 좀 온라인으로 좀 집을 만들면은 의미가 있고 그 집에 예약 시스템을 좀 내가 만들고 거기서 10%만 좀 받을 수 있다면 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스테이폴리오로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글로벌의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이제 법인 창업을 했던 데인데 이 사이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있지만 다 건너뛰고 여기는 이제 IR이라고 해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문제점이 뭡니까? 저희 문제는 호텔이 줄 수 없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공간은 배제하고요. 에어비앤비가 너무 훌륭한 회사지만 숙박 퀄리티가 보장돼 있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뭘로? 스테이플료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가격 초저가, 초특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그 호스트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D2C라고 요즘 많이 하던데 직접적인 예약 페이지를 만들어서 중간에 떼먹는 인간들이 없게 저희가 가운데서 컨트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좀 늦었잖아요. 테슬라 모델 X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은 또 다른 잡스에 또 다른 영역을 저한테 영감을 주고 있는데 무조건 홈을 스테이로, 스테이를 고스트로, 고스트를 지속가능한 어떠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만드는 게 어쨌든 제 미션인데 그런 기술적인 테크를 결합하겠다라는 게 저희만의 좀 차별화된 점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씬은 원래 아니었는데 이 신에 들어오면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몰랐다가 저희 직원들까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우선 투자도 받고 회사가 성장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언젠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여기 어때가 우리나라 넘버원 숙박 앱이라는 게 저는 좀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그들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열심히 자영업자의 돈을 뜯지만 저희는 그냥 아예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혁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 시공, 디자인, 브랜딩, 홍보, 마케팅, 결제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서 풀밸류 체인을 하겠다. 테슬라를 보면서도 요즘 많이 놀라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좋은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제주에서 저희 3명밖에 없을 때 찾아오셨었는데 4계절 캠핑장을 만들고 싶다고 제주에. 4계절 캠핑장? 태풍이 와서 안 되고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되고 엄마는 호텔 가고 싶고 아빠는 캠핑하고 싶어서 맨날 싸워서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해결한 게 어라운드 폴리라는 곳입니다. 이거를 2014년에 계획을 해서 3년에 걸쳐서 심의 뭐 제주도에 뭐 도의에 뭐 다 싸우고 왜냐면 옆에 오름대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한라산까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이건 연대라는 거고 방사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재료는 뭐냐? 아, 저건 징크라는 소재인데 좀 저희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미래적인 느낌으로.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났던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또 시공하는데 2년이 걸려가지고 자, 대표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오픈을 해서 5년간 잘 운영을 하고 올해 초 3월에 저희가 100억에 샀습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샀어요. 이상하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스테이플료는 이제 에셋을 기반한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쨌든 되게 매력적인 거는 우리만의 이거 넷플릭스가 생겨서 되게 쉬워졌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를 보려면 아빠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도대체 채널 몇 번에서 하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넷플릭스를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스테이플료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숙소들이 저희는 총 60%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7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관점으로 팬덤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지금 한 25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지금도 결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 앞에서는 꼭 숫자를 중시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유는 코로나 전에 시골에서 낡은 집을 고쳐서 4,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머님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면 모든 게 깨질 것 같았어요. 와장창.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비대면 시스템을 구현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맞아 떨어지면서 너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시장에서 스테이라는 사실 동사로 썼던 의미를 이제 명사화, 장르화 시켰고 이 장르가 이제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중심에 스테이플료가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표입니다. MG는 사실 아닌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가치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호스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MG는 돈이 없죠. 맞죠?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줄까가 제가 가장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굉장히 간단한데 예약 중개 수수료는 에어비앤비 16.5%,
야놀자 17%에서 20%, 아고다는 20에서 25%, 저희는 10%입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고 결제 페이먼트 포함이고요. 네. 그럼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 아, 여기로 돈을 버는 거 좀 쉽지 않겠다. 물론 저기로도 돈을 점점 많이 벌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멀티플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사실 오른쪽 모델로 받는 거고,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만든 모델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든 친구들이 다 의사, 변호사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못 운영하겠어.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운영해 줄게. 그래서 40%의 수익을 저희가 쉐어하기 시작했는데 자체 운영하는 모델만 40개가 넘고 이제는 부동산을 사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델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 거래액 쪽이 한 3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연간 거래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스테이도 한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70명의 멤버로 이때 열몇 명일 때 찍었던 것 같은데 20명 정도 때 70명까지 성장을 했고,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MZ들한테 돈을 만들어줄까? 집을 핸드폰처럼 개통할 수 없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사세요? 월세, 전세, 자가, 원룸, 빌라, 아파트?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패션은 그렇게, 아까 패션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 들었던 것 같은데 패션은 최첨단을 가고 있고, 아니 뭐 진짜 먹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이탈리아보다 더 잘해요. 네, 뭐 일본 스시보다 우리나라 스시가 더 맛있고. 근데 왜 주거 환경은 이렇죠? 그런 생각이 요즘 저는 진짜 많이 드는데, 그리고 MZ세대들이 내는 돈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좀 끊어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요즘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월세를 약정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핸드폰 약정처럼 24개월이 지나면 내 집이 되면 안 되나? 24개월은 좀 너무 짧죠. 개통의 개념을 집에 대입시킨다. 통신사를 옮기면 취향에 따라 핸드폰을 바꿔가는 지금의 시대, 마치 핸드폰처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것저것을 옮기면서 산다면, 폰처럼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르고 약정이 끝나면 나의 집이 된다. 그냥 되게 쉬운, 아주 유치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양해져야죠. 맞죠? 획일화되지 말고 다양해져야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중국은 아파트를 뼈다귀부터 사가지고 자기가 다 고릅니다. 커스텀을. 심지어 요즘 IoT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다 만들어진 거를 사요. 거의 다 똑같은 데서 태어나고 다 똑같은 데서 살고 있죠. 맞죠? 중국 분들이 저희가 다 공산당 같답니다. 기존 주거의 효율 낮고 변화 없고 획일적인 것을 어떻게 효율 높고 유동적이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땅과 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땅은 여러분들 유한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집은 감가가 생기죠. 아 여기에 제가 장표 하나를 까먹었는데 미니하고 테슬라는 감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팬덤이 있고요. 요즘 일론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FSD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차값이 10배로 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집이 어떻게 감가가 낮아질 수 있을까? 저는 스테이폴리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긴 얻었는데 어쨌든 건 이따 말씀드리고, 감가는 낮으면서 땅값이 낮으면 땅값이 높아지는, 그거의 밸류는 다 집주인이 얻는 이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테슬라를 받았는데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 핸드폰에서 하고. 우리는 집이 고장나면 왜 핸드폰에서 요청을 못하지? 저희 집 고장났어요. 고치러 와주세요. LG, 자이하고 그 삼성, 레미안은 1년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분양하고. 근데 영원히 해줄 수 없는, 애플은 여러분들 가면 알잖아요. 막 지니어스들이 막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막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집은 이렇게 안 되죠? 오늘도 테슬라를 경험하면서 많이 경이로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집으로 왜 안 될까? 핸드폰처럼 왜 OS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걸까 집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재밌는 거는 테슬라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멀리 가요. 그렇다면 우리 집도 올해 초에 공과금이 올라서 다들 화가 많이 났잖아요. 맞죠? 그거를 좀 낮출 수 없을까? 업그레이드를 눌렀는데 야 공과금이 한 10분의 1로 줄어. 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테슬라는 5m만 벗어나면 자동으로 잠기고 시동 버튼 하나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되지?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회생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또 회생제동이 뭐지? 이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쭉 달리다가 악셀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살 때는 뭐 엑셀을 밟는 건데 내가 안 살 때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집. 이건 어떤 건국대 친구들이랑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친구가 발표했던 건데 발산의 집, 수렴의 집 이런 거였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열심히 돈을 벌은 거고요. 피아노를 닫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편안하게 쉬는 집. 이런 돈을 벌 수 있고 나에게 약정을 빠르게 당겨줄 수 있는 회생제동의 집.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지금 모기지도 사실상 약정이죠. 40년이잖아요. 40년. 너무 길어요. 맞죠? 처음 집을 사면 화장실 복도 타일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걸 어떻게 좀 당길 수 있지? 어떻게 당기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원래 그 친구의 와이프가 초등학교를 보내고 잠깐 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는 뭐 빌려줘도 상관없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년째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세우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 자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다 예약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창이 열릴 때까지.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또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두 번째, 저희 집입니다. 저는 정말 아기가 어렸을 때 띠지마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집을 질 생각을 했습니다. 전셋값으로 서울의 전셋값 평균 3억 원으로 연희동의 내 집 갖기. 가능할까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네 명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죠? 세 번째는 전세, 월세, 일세 모델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죠? 전세 사시는 분이 월세, 일세를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 훨씬 약정이 더 빠르게 당겨지겠죠. 노모라는 곳이고요. 제야, 이거는 저희가 이런 모델을 얘기했더니 중앙일보에서 취재가 왔고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10년간 빌려드릴 테니까 10년 뒤에 저희 집을 돌려주세요. 대신에 대표님이 꼭 설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품화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의 세 번째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왜 건축가는 매번 다른 걸 줘야 될까요? 똑같은 거 치면 안 되나요? 아니 모델 X, 모델 Y가 뭐 이렇게 차이 나죠? 아니 아이폰 14하고 지금 15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맞죠? 아니 그러면 조금 변형되고 진화된 뭔가의 모델을 만들 수 없나? 그게 1970년대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고생하실 때 만든 저 레드브릭, 붉은색 벽돌을 쌓아서 만든 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연희동에 가면 저게 널려 있어요. 저 집을 지금 맨날 부수고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저 집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썩빌이라고 요즘 부르던데 썩은 빌라가 아니라 제대로 기술 개발하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회생제동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이거 이런 강연장을 한 5년 전에 강연 DDP에서 하다가 어떤 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손을 들고 내가 5억 원을 줄 테니까 전세 자금으로 5억 원을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살게 해줄 수 있나? 저분 도대체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 제도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5억을 1,000명한테 모으면 5천억이잖아요. 5천억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공유 공간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뭐 별의별 게 다 생기지 않을까? 그걸 어디서 실험하고 있다? 저희는 서촌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언젠간 지금 한참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다른 거
건축학 개론의 서연의 집, 뭐 문화유산 집, 뭐 영화 속의 집, 뭐 여기 회장님의 집이거든요. 이거 왜 개통 못 시키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최대한 기술을 기반해서 연결할 거고, 지금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법인도 내서 거기 있는 집도 다 개통시켜버릴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집을 스테이폴리에 넣으면 내가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그리고 몇 집을 몇 개 더 연결하면 그 집들이 나에게 약정을 당겨주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